네, 2차전지 관련주 가지고 오셨네요. 테슬라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죠. 참 다행입니다. LG화학, 삼성 SDI, 명신산업, MS오토텍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우선 뭐 테슬라 효과가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테슬라를 떠나서 이 전기차에 대한 그 현대차의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약간의 애플카 이슈도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이 주가 이미 좀 전기차 업체도 전방차도 마찬가지지만 선 반영됐었던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몇 달 동안의 주가는 약간 좀 주춤했던 상황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슬림화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LG와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같은 대표적인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매수나 보유 관점을 유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명신산업이나 MS 오토텍처럼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매 부분을 이 테슬라의 주가, 테슬라의 어떤 상황을 보고 좀 유동 그 액티브하게 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말에 신규 상장된 이후에 저희 방송에서도 엄청 많이 다루었었고. 네. 그때 그야말로 이제 개업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맨 처음에 상장한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지금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지지선이 그쵸. 다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네. 당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분명히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를 해라. 길게 보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님께서도 한번 AS 해주시는 거 어떨까요? 기술적으로 우선 봤을 땐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은데요. 우선 뭐 상장 효과도 있었다라고 네네.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명신산업의 이 핫스태핑 그 공법이라고 해서 이 시장에서 그때 부각이 됐던 게 차량 경량화거든요. 그 전에 추세가 어떤 차량에 대해서 어떤 무게를 줄이고 뭐 내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늘리는 게 그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트렌드에 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런 명신산업의 이런 그 경량화 기술 자체 부분은 이 상장하기 전후부터 좀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받았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테슬라와 직접 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관련주라고 했을 때 협력 업체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던 게 명신산업이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상장 효과와 함께 주가가 좀 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상장 프리미엄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어떤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올랐던 상태에서 오히려 좀 주가가 좀 조정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좀 약간 조정을 다시 한번 받고 있긴 하지만 좀 꾸준하게 어떤 이 기술에 대해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아, 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미래 어떤 예측치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를 미리 땡기는 그런 상황으로 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금 명신산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네. 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급등락 종목 가기 전에 특징 업종을 하나를 좀만 더 보고 싶어요. 저희 어제 뜨거운 감자였었던 해운주들. 저희 어제 얘기했었잖아요, 과장님. 네. 제가 어제 저가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과장님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올랐습니다. 네. 네. 이게 변동성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어제 말씀하셨듯이 저가 매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어떤 매수 그 갖고 계신 분들 떨어졌을 때 굳이 팔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어제 뭐 운임지수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운 업종은 다른 업종과 틀리게 이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은 맞겠지만은 어떤 가속화 사이클은 아니라는 부분이 운임지수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발주량이죠. 발주량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 운임지수의 상승폭을 뭐 따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상승 사이클, 뭐 가속화 사이클이 가속화 된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 실적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업황은 뭐 선행지수인 BDI 지수나 뭐 좋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유 관점만 좀 유지하는 부분이 낫지 않을까라고 그래요?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역시 유럽 쪽에서 어제 말씀드린 유럽 쪽에서의 큰 것 같아요. 유럽 쪽에서의 어떤 락다운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해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매수 부분도 고려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